다시 돌려치기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를 가지 않고 앞돌리기로 갔어요. 아, 네, 멋지네요. 득점됐습니다. 오태준. 네. 사실 일반 관객들도 저렇게 와 있죠. 그렇습니다. 교통이 좀 편해서 경기를 좀 지켜보고 싶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뒤돌리기. 네, 뒤돌리기 공략. 1점. 자,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비롤 위마즈. 지난 시즌 3차 대회 이 TS 샴프 프라다 PB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당시에도 뭐 마르티네스를 8강에서 꺾었고 준결승에서 쿠드롱, 결승에서는 김재근 선수를 4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각도 잘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우승 상대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갔느냐, 이것도 뭐 우승이었던 그 가치가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같죠? 우승은 다 같은 우승입니다만, 네. 네. 또 누구를 꺾었느냐, 이것도 좀 그쵸, 좀 이슈거리도 있고, 그렇죠. 분명히 또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역돌리기 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선수들 입장에서는 결승전 때 최대한 좀 당연히 쉬운 상대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우승 안 해본 선수가 올라오면 조금 뭐 네. 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대가 결승 갔는데 여러 차례 우승을 해봤던 선수들, 또 만만찮은 네임밸류의 선수가 올라오면 긴장되죠. 그렇죠. 살짝 튕겨놓는 그림으로 분리각을 네. 만들어줬어요. 지금 이런 배치들이 약간 위마즈 선수의 약간 그 특징을 볼수 있는 것 같은데, 낮은 당점으로 공의 각도를 끌어주기보다는 조금은 덜 낮은 당점으로 부딪힘으로 공을 보내놓는 거거든요. 네. 당점이 별로 낮지 않죠. 부딪힘을 이용해서 분리각을 형성시켜주는 이런 배치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샷감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렇죠. 네. 가볍게 가볍게 던져치는 느낌의 공들 좋습니다. 일단 그립이 상당히 가벼워요. 유명한 선수 치는 거 보면은 공들이 상당히 가볍게 가볍게 다녀요. 어우, 자, 지금 좀 이것도 빠질 것 같죠? 네. 네. 아깝습니다. 위마즈가 4연속 득점으로 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4대1로 앞서가는 비롤 위마즈. 머리가 반짝반짝하네요. 네. 물을 바르겠죠, 아마도? 그리고 뭐 네. 조명도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뒤돌려치기. 일목적구 컨트롤을 조금 해줘야 되는 공이에요. 네, 살짝 얇게. 내려놓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1점. 네, 좋아요. 자,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 자, 길게 보고 공략합니다. 사이 공간이 없죠? 네, 네. 좋습니다. 그 선수들도 가끔 그런 실수하나요? 저렇게 이제 단쿠션에 붙어 있는데 아래 공간이 그 빠져나갈 틈이 없을 때도 있고 여유 있게 빠져나갈 틈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한 번씩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깜빡깜빡 하는 실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냥 어설프게 보면은 빠질 데 없다고 쳤는데 빠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껍게 처리했고요. 바이브 쿠션으로 공략했죠? 네, 좋아요. 3연속 득점, 4대4 동점을 만드는 오태준. 자, 이목적고 빨간 볼 위치는 어떻습니까? 좋죠. 좋은 상황인데, 뭐 코너를 들어오는 상황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득점이 될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짧게
들어와도 올라오면 4점. 네. 자, 두께감 아주 좋았고요. 자, 이걸 좀 옆돌리기 꺾어놔야 되는 옆돌리기인데. 아, 멋진 네. 스트로크입니다. 아, 이런 스트로크 때는 뭐 못해준 아, 별명 나오죠. 그쵸. 네. 토르의 망치, 오토르 딱 별명이 느껴집니다. 이 스리뱅크를 지금 자세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옆돌리기는 정말 멋있었고요. 네. 제가 보면은 낮은 당점으로 끌어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태준 선수는 정말 묵직하게 다니죠, 공이. 그러네요. 약간 좀 상반돼요. 6대 4로 앞서가는 오태준. 스리뱅크. 자, 아, 이것도 좋습니다. 자, 두 점짜리. 8대 4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힘볼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사이 공간이 살짝 있는데 리버스는 잘 걸려야겠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9대 4. 지금 예리하게 일목적구 두께 컨트롤 하면서 네, 짜릿한 아슬아, 득점이에요. 네,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지죠.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슬아슬한데 본인은 또 의도대로 잘 뺀 것 같죠? 그렇죠. 옆돌리기. 자, 두께를 넉넉하게 쓰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좀 살려주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께 넉넉하게 쓰고 회전력 살릴 때 이 토르의 진가가 또 나오는데요. 자, 아, 이거는 또 아쉽네요. 좀 더 멀리 보내줬어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탁 맞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자, 옆돌리기. 좀 더 분리가 됐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좀 더 넉넉하게 보내줬어야 되는 거고. 본인도 이제 득점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자, 앞돌리기 갑니다. 9대 5. 1세트에도 점수차가 이제 9대 5, 12대 5 상황에서 차근차근 득점을 하더니 역전을 했고 또 승리로 가져갔던 비롤 유마즈 선수였습니다. 자, 눈빛이 엄청 집중된 느낌이에요. 자, 뒤돌려치기. 네, 얇게 뒤돌리기. 이죠. 네, 좋고요.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 어렵습니다. 네, 자, 이거는 자, 이것도 튕겨놨나요? 와, 이것도 튕겨놨어요. 뒤돌리기로 네, 하하. 성공. 참, 저런 거는 진짜 이마주 선수의 전매특허인가요? 네, 진짜 전매특허네요. 공을 끌어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 공을 부딪힘을 강하게, 타격을 강하게 해줘서 약간은 분리각을 키우는 거여서.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자, 비껴치기죠. 네.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칠 것처럼 하다가. 네. 네. 득점이 됐어요.
원뱅크로 가나요? 자, 원뱅크. 아, 이게 또 득점이 바로 됩니다. 네. 자, 6득점. 득점 이후에도 다음 배치가 아주 좋게 섰어요. 뒤돌려치기가 괜찮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비롤리마즈. 다시 한번 뒤돌리기. 5 쿠션. 각도가 오면서 점점 짧아지는 느낌으로 와서 득점도 되고 포지션도 완벽하게 또 만들어줬죠. 11대 9. 1세트 때에도 크게 뒤져 있다가 역전을 했었는데 지금 2세트도 크게 뒤져 있다가 세트 초반이긴 합니다만 역전에 성공한 비롤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 배치가 너무 좋게 서 있어요. 네. 짧은 두께로. 자, 득점도 되고 다음 포지션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이것도 뭐 확률이 높죠? 이렇게 맞으면 안 되나요? 아. 이게 장장 단에서 노란번호 맞고 들어오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만 네.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확률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죠. 한쪽 그 면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자,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치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자, 얇게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1대 10. 자, 그리고 배치가 하나가 모였는데, 자, 뒤돌려치기를 가느냐, 3뱅크를 가느냐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뒤돌려치기가 쉬운 상황이면 뒤돌려치기를 쳐야 되거든요. 네,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지금 뒤돌려치기도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3뱅크를 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자, 선택은 3뱅크입니다. 3뱅크로 가는군요. 네. 걸렸어요. 자, 좋습니다. 12대 12 동점. 1세트도 박빙이었고요. 15대 13으로 역전패를 했었던 1세트. 2세트는 지금 팽팽한 상황. 12대 12 석점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큐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빨간 볼 뒤돌리기. 대공과 일목적구의 타이밍, 그리고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또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코너 쪽 포켓 시켜놓고 대공 천천히 진행.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것도 1, 2목적구가 상단 쪽으로 갔어요. 교차 잘 시켜놨고요. 그리고 다음 배치 걸어치기가 일단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한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럼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껴치기도 가능해요. 걸어치기 말고. 자, 걸어치기 자. 한 번에 갑니다. 우와. 아, 잘 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세트를 가져가는 오태준입니다. 아. 아주 멋있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멋진 공이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보죠. 아주 득점 깔끔하게 해냈고요. 네, 자, 깔끔하게 걸어치기 마무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유머지의 표정이 재밌군요. 두 선수가 너무 잘 쳤어요.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자, 위마즈와 오태준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